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와인레이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는 지난 30년간 매해 연말이 되면 올해의 100대 와인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1년간 테이스팅했던 1만 종 이상의 와인 중에서 품질과 가성비, 또 구매 편의성, 그리고 익사이팅 요소 같은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100대 와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100대 와인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탑10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간의 1등을 차지한 와인은 미국 나파밸리의 도미누스 이스테이트 2018빈으로 97점을 받았습니다. 도미누스는 나파밸리에서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데요. 프랑스인 크리스티앙 무엑스가 주인입니다. 이 무엑스 가문은 보르도의 포무롤에서 페트리스라고 하는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페트리스는 바로 예수님의 일대 제자인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나파밸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도미누스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와인의 이름의 연관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약 180년 전인 1836년에 나파누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이너리가 시작되고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죠. 이 와이너리를 프랑스에서 온 크리스티앙 무엑스가 구입을 하고 1983년부터 첫 빈티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포도를 재배하거나 와인을 만들 때 굉장히 까다로운 전통과 관습들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에서 승부를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은 카베네 소비뇽 89%에 카베네 프랑과 뿌띠 베르도가 한 11% 정도 블렌딩된 와인으로 한 40% 정도 뉴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습니다. 블랙베리와 흑자두, 블루베리나 자스민 같은 꽃향에 젖은 흙이나 검은 후추의 특성을 보이는 풀바디에 가까운 와인입니다. 2위는 보르도 뽀이악의 샤토 피숑 롱그빌 꽁테스 드 랄랑드 2018빈으로 98점을 받았습니다. 보르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샤토의 역사도 아주 오래되어서 무려 3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숑 롱그빌의 일부였지만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샤토 피숑 롱그빌 바론과 또 샤토 피숑 롱그빌 꽁테스 드 랄랑드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꽁테스 드 랄랑드란 랄랑드의 백작 부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피숑 랄랑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와인은 보르도에서도 가장 뛰어난 와인 산지인 뽀이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뽀이악은 그랑크리 1등급 5개 중에서 무똥과 라피트, 라뚜르 이 3개가 나오는 말하자면 보르도의 파라꿈 같은 유명한 생산지역입니다. 이 그랑크리 2등급인 피숑 랄랑드는 샤토 라뚜르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도 아주 뛰어나서 2등급이지만 1등급에 준하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슈퍼 세컨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카베네 소비뇽 71%에 메를로가 23% 그리고 카베네 프랑이 5% 또 뿌띠 베르도가 1% 블렌딩된 와인입니다. 이 2018비는 워낙 날씨가 좋고 또 햇빛을 잘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탄탄한 구조감과 잘 짜여진 질감, 그리고 프레시한 산도가 돋보입니다. 이 보르도 와인은 최근 10년을 보면 2010빈과 2015, 16, 18, 19빈이 가장 좋은 빈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인은 바이올릿이나 민트, 가죽, 바닐라 향이 아주 좋고 한 5년 내지 10년 숙성을 하게 되면 아주 마시기 좋아집니다. 3위를 한 와인은 나파밸리의 하이트셀러가 만든 마르타 스피냐드 카베네 소비뇽 2016빈으로 95점을 받았습니다. 하이트셀러는 나파밸리 세인트 헬레나 지역에 있는 와이너리로 지금부터 약 60년 전인 1961년 하이츠 부부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 창업자 조셉 하이츠가 가장 잘한 일은 자기 포도밭이 아닌 마르타의 포도밭에 포도들을 장기 공급받도록 한 계약에 있었는데요. 이 포도를 사용해서 하이츠셀러 마르타 스피냐드를 1966년부터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싱글 빈야드 개념의 와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마르타 스피냐드는 오크빌 남쪽 마야카마스 능선의 남쪽에 자리 잡은 카베네 소비뇽 최고의 포도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와인은 1976년 파리의 심판에 출품돼서 당시에는 9등을 했지만 30년 뒤인 2006년 제2의 파리의 심판에서는 당당하게 3위를 차지해서 미국 와인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포도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마르타스 클론이라 불리는 이 카베네 소비뇽은 알이 좀 작으면서 색이 아주 진하고 또 농축된 풍미를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프랑스 오크통을 써서 숙성을 하는데 초콜릿이나 바닐라 또 유칼립투스와 민트 향을 보이는 이 와인은 나파밸리 카브네 소비뇽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프리오라스에서 보데가스 메룸 프리오라티가 만든 데스티 와인 2018빈입니다. 95점을 받았고 해외 가격은 49불입니다. 이 40-50불대에서 4등이 나온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스페인 와인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명 이름인 프리오라스는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약 800년 전에 여기에 수도원이 있었고 그래서 프리오라스라는 동네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와이너리 이름인 메룸은 라틴어로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룸 프리오라티라고는 와인 이름은 프리오라스의 순수함을 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오라스 생산 지역은 스페인에서도 가장 최고의 와인 산지에 부여하는 DOQ 등급을 받았는데요. 리오아는 DOCA를 받았죠. 이 카탈루냐 지방은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또 약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qualified라고 하는 표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 프리오라스의 토양은 아주 척박한 편인데요. 돌이 아주 많으면서 또 전파낭 같은 그런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들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아주 조금씩 열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와인은 가르나차 65%에 까리냥 15% 그리고 시라와 까베네 소비뇽이 각 10%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파이닝이나 필터링을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5등을 한 와인은 이태리 토스카나의 레치우세가 만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016빈으로 98점을 받았습니다. 레치우세는 이태리어로 문을 걸어 잠그다, 닫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포도밭은 절대 팔지 말라는 조상의 유지에 따라서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로 레치우세가 된 것입니다. 이태리 명품 와인 중에 하나인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줄여서 BDM이라고 하는데요. 이 BDM을 처음 만들어낸 페루치오 비욘디 산티의 증손녀인 시모네타가 약 30년 전에 이 레치우세 포도밭을 물려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헥타르 정도의 작은 밭에서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또 BDM의 생산 규정보다는 반 정도로 수확량을 줄이면서 그만큼 과일향과 풍미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난 와인이 생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와인은 3년간 대형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2년간 병숙성을 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2016빈이 이제야 나오게 된 것입니다. BDM은 2015, 2016빈이 아주 최고의 빈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16년은 농부의 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작황이 좋은 한 해였습니다. 야생 딸기나 바이올리, 또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향에 또 스파이시함과 또 엘레강스 하면서도 향의 집중도가 높고 풀바디에 가까운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6위를 한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의 루이 라투르가 만든 꼬르똥 샤를마뉴 그랑크리 2018빈으로 95점을 받았습니다. 루이 라투르는 부르고뉴에서도 가장 유명한 와인 브랜드 중에 하나로 22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대형 네고시앙이면서도 또 꼬뜨도르에서 가장 많은 그랑크리 포도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의 이름은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의 하나인 샤를마뉴에서 따왔는데요. 이 중세 시기에 서유럽을 이슬람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한 아주 유명한 왕이죠. 라임스톤 이에토가 많은 토양의 특성상 레드보다는 샤르도네 같은 그런 화이트 품종을 키우기 아주 적합한 토양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이트 와인으로 몽라시아와 더불어 양대 산맥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2018빈은 상당히 좋은 빈티지인데요. 날씨가 아주 좋았고 또 햇빛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프레쉬하면서도 풍부한 과일향을 지닌 그런 와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와인은 구운 배향이나 무화과, 또 흰 꽃향, 그리고 젖은 돌 같은 미네랄리티와 버터나 페이스트리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남깁니다. 7위를 한 와인은 보르도 생줄리앙의 그랑크리 2등급인 레오빌 푸아펠의 2018빈으로 97점을 받았습니다. 2등을 했던 뽀이악의 피숑 롱그빌 랄랑드에 이어서 또 하나의 보르도 그랑크리가 7등을 한 것인데요. 그만큼 2018빈이 아주 뛰어난 빈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줄리앙 지역에는 레오빌 라스카스나 또 레오빌 바르똥, 레오빌 푸아페레가 있습니다. 이 레오빌이라는 하나의 큰 와이너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세계로 쪼개지게 된 것인데요. 이 레오는 사자를 뜻하고 빌은 마을을 뜻하죠. 그래서 사자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통과할 때는 철로 무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푸아페레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까베네 소비뇽 64%에 메를로가 30% 그리고 뽀띠베르도와 까베네 프랑이 각 3%씩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억겐자두나 블랙베리, 모카 그리고 마른 토바코 잎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풍성한 질감과 둥글고 부드러운 탄닌이 특징입니다. 8위를 한 와인은 이태리 북서부의 피에몬테에서 까발로또가 만든 브리코 보스키스 바를로 2016빈으로 점수는 95점입니다. 이 까발로또라는 이름은 까발라로, 즉 말을 탄 기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도밭 브리코 보스키스는 카스틸리온의 팔레토 언덕에 있는 최고의 싱글 빈야 중의 하나인데요. 약 100년 전에 지아코모 까발로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와인 이름에서 브리코는 언덕 위를 뜻하고 또 보스키스는 나무 숲을 의미하는데요. 이 무성한 나무 숲 언덕 위에 햇살 좋은 포도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100% 오가닉으로 재배한 네비올로 포도 품종으로 무려 42개월 동안 슬라보니안 오크통에서 숙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로소 올해 이 와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수십만 원대 고가 바를로가 아니더라도 정말 맛있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성비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와인입니다. 컴플렉시티와 향의 집중도, 또 리치한 풍미와 또 장기 숙성력을 골고루 갖춘 조각미남 같은 바를로 와인입니다. 9위를 한 와인은 미국 나파밸리 세인트 헬레나 지역에서 살베스트린이 만든 까베네 소비뇽 2018빈으로 95점을 받았습니다. 이 와인은 유명한 닥터 크레인 빈야드에서 나오는데요. 약 100년 전에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살베스트린의 조부가 1932년에 시작한 와이너리입니다. 이 포도밭을 구입받은 당시는 미국은 금주법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와인 산업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 포도밭을 아주 싼 값에 구입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다음 해인 1933년에 이 금주법이 이제 해제가 되게 되고 와인 산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금주법이 해제된 이후에는 포도를 그냥 생산해서 판매만 해오다가 1994년 이 손자대인 리치 살베스트린이 자기 이름으로 첫 번째 빈티지를 내게 됩니다. 이 와인은 블루베리 잼이나 라즈베리, 또 잘 익은 체리 같은 과일 향에 초콜릿이나 오크, 또 바닐라, 가죽 같은 향이 좋습니다. 마지막 10위를 한 와인은 프랑스 남부론의 샤토 드날리의 샤토네프 디파프 2018빈으로 95점을 받았습니다. 남부론에서 최고의 와인인 이 샤토네프 디파프의 병에는 이렇게 교황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샤또의 주인은 북부론의 와인 명문인 이기갈입니다. 이기갈은 3대째 샤토네프 디파프에서 와인을 만들어오고 있었는데 약 4년 전에 이 샤또 드 날리를 매입하고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샤또 드 날리라고 하는 이름은 약 400년 전 주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 이기갈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계속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은 샤토네프 디파프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포도밭은 옛날부터 아주 명성이 높은 포도밭이었습니다. 이 와인은 그르나시 59%에 시라 32% 그리고 꾸누아즈와 바케레스가 블렌딩된 와인입니다. 남부론 와인의 특성인 강렬하면서도 표현력이 뛰어난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 유기농으로 재배되는데 45년 이상 되는 아주 올드 와인에서 나온 이 포도들은 집중도가 있으면서 강한 과일 향을 내는 특성을 보입니다. 2018빈은 워낙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도 15.5도로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블랙베리나 산딸기, 감초, 자두 같은 그런 향에 또 향신료 향과 실크 같은 탄닌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가 특징입니다. 이 100대 와인은 지난 1년간의 스냅샷으로 특히 탑10 와인들은 뛰어난 포도 품종이나 생산지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또 떠오르고 있는 와인이나 생산지부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통 와인메이커까지 앞으로 눈여겨볼 와이너리와 와인 스타일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정된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 중에 10위까지의 와인을 소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 박사의 와인이었습니다.